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 정보 데이비드 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해외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 중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될 내용들 대해서 6개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곱 번째 이야기로 한인들을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지아 같은 이런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큰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사실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한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살 때와 해외에서 사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뭐 초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동네 친구, 학교 친구, 뭐 대학 친구, 직장 친구 이런 식으로 많이 서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등학교 친구라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부터 걔가 성장했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말한 것만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속이려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또뭐그 사람이 되게 친절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제 주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과 그렇게 만나면서 얘기해 보면 드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사람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믿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냐면 서로 사람이 관계를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알았던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야. 진짜 뭐 소주를 한잔하면서 또는 뭐 깊은 대화를 하면서도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오해라는 게잘 해소가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욕하게 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게 되는. 그래서 뭐이 얘기대로 어떤 뭐 사회 얘기 들어오면 전부 다 사회꾼들이라고 다닌다. 저놈이 사회꾼이다. 이놈이 사회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럴 정도로 불신과 오해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해외 생활 뭐한달 살기가 됐던 두달 살기가 됐던 뭐 1년 살더라도 특히 이제 한국인을 조심해야 되죠. 왜? 한국인이 한국인과 말을 제일 잘 통하죠. 현지인이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려면 루트가 한정적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려고 그러면 많은 루트가 있죠. 뭐, 동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와, 그럼 내가 그 고향 출신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살다 보니까 다른 정보에 대한 루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또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진짜인지, 이런 거를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한국인들과 안 어울릴 때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한국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성향이 여러 사람하고 늘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외 생활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실 오지랖이 넓다 그러나요? 사람이 막 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상처를 받는 거는 다 본인입니다. 사람이 베풀었을 때뭐 한정없이 베풀 수 없죠. 그리고 베품을 당하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의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는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베풀게 밥을 사도 뭐 여러 번 사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음식이 왔다 한국 음식이 왔다 그래서 또 전달을 여러 번이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거치다 보면 결국은 베풀던 사람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섭섭함이 상처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난 뒤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죠. 왜? 본인은 다 해댔으니까 해댈 거 풀을 거다그 있는 데서 뭐안할거 못할 거막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화끈하게 끝났으니까 난 뒤끝이 없다.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본인하고 틀려서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까, 마음이 상할까, 이래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혼자 끙끙끙끙 앓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말한 뒤끝이 없다는 사람이 좋은 건지, 모든 거 인내하고 감내하고 가능하면 얘기 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끝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늘 베풀라 그러고, 여러 사람을 사귈라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은 뒤끝 없게 살아갈 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인을 꼭 만나고 한인들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분은 그냥 여행만 잠깐 잠깐 오시지 해외 생활하신다는 걸 접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은 활동적인 일들을 했었고, 만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나 같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알려주고 하지만, 결국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상처뿐이거든요. 사람이, 이 현지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다 성장해서 만난,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물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진짜 의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진짜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쏙 얻고 많은. 그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적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잘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나 또 그전에는 제가 네이버에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이런 데로 문의를 오시는 분들 또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가이드도 하고 있고 그 가이드 문의라든지 여행 문의 오신다든지 또뭐 비즈니스 문의도 옵니다. 그럴 때 정말 여행에 대한 의뢰라든지 가이드 의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저는 만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죠. 사실 한국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한국 사회가 마치 너에게 내가 뭐를 많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접근을 해서 그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냥 순수하게 도와달라고 해도 제가 얼마든지 도와주는데 뭘 자기가 나한테 뭘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가와서 뭐 그거 아니고도 제가 그분한테는 도와주죠. 사실 뭐, 여기 문의 오시는 분들 대부분 뭐 댓글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톡이나 메일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가능하면. 정말 뭐, 이거 뭐, 왜 답변이 할게못 된다 그럴 때만 답변을 안 하죠. 근데 마치 나에게 뭐를 해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싹 빼먹고 가버리고 사실 그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연락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저를 음해하고 다니고 뭐 온갖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기 왔을 때, 뭐 네이버에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도 만들고 이랬을 때, 저 역시 여기에서 사기를 당하고 많은 금액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조지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역시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려는 목적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보를 주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해를 음해해야만 본인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해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잘하던 이런 사람들을 뭐별 음해를 다합니다. 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뭐저 사람은 뭐 마누라가 몇 명씩 되고 뭐저 사람은 뭐 이상한 무슨 뭐 종교 집단 지도자고 뭐뭐 뭐 한국에서 뭔 짓을 하고 도망온 거고 무슨 뭐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들로 그 사람을 음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와서 한인을 굳이 사귀려고 하지 마라. 뭐 우연히 만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대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정말 나와 같이 생활하고 성장했던 그 나를 다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줄 것도 아니고 서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정도 이상의 관계를 가지면 대부분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해외에 나오고 싶어서 이민 오고 싶은 그런 분들, 살기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꼭 가면 한인 커뮤니티, 한인들과 많이 만나고 이래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시는 게 좋다. 한국에 얼마든지 있는 그 관계, 그런 걸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외로움을 너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외로움을 느끼면 우울증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향수병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한국에서 내가 해외에 가서 산다라고 공표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이 또한 참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급적 그냥 살아보고 그 다음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처음에 뭐 부동산을 사뭐 뭐를 하고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처음에도 한인들과 뭐 물론 이제 만나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상처를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한민족, 한국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한국 사회가 살아오는 방식이 지금까지 그랬었고,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왜 전쟁이 나고 왜 저렇게 아귀다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어느 민족이든지 마찬가지로 다 나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인을 사귀려고 노력하지 마라. 굳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래도 3,000명도 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늘 격려의 말씀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 생생한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